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포입니다. 자, 오늘 PC한 대가 입고가 됐는데, 기존에 AS를 한두 번 정도 받으셨던 저희 그 로컬 지역에 저희 동네 분, 고객분이세요. 저희 연락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다른 데 출장 수리를 좀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하다가 이제 저희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리기사 불렀는데, 메인보드가 불량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제 전화를 한번 문의 주셨고, 이제 출장 기사분한테 이제 수리 안 한다고 하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방금 들고 오셨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맞고, 청소를 좀 해야긴 해야겠죠. 먼지가 좀 많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보통 뭐 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죠. 뭐 정말 보드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전원 스위치가 불량이거나. 파워는 일단 각 볼테이지는 간이 테스트기에서 정상으로 나오고요. 파워는 아닌 것 같고. 어우, 청소해달라고 막 파워에서 엄청 떠네. 다시 파워를 장착을 했고, 스위치를 눌렀으나 안 켜지고. 다음에는 전원 스위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켜지네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봐. 아, 화면도 뜨고. 보드 불량은 아니고요. 자, 올라오자. 전원 스위치 불량이에요. 스위치 불량. 그리고 스위치 불량을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보드 갈아도 또 안 켜져요. 왜냐면 스위치가 불량인 거를 보드 간다고 전원이 들어올까요? 스위치가 불량인데. 다행히 메인보드 교체를 안 하고 가져오셔서 청소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전면부 스위치 교체하고 작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청소부터 해야 되겠네요. 보통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파워 또는 스위치부터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이제 메인보드 쪽에 가야겠죠.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